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장관회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지각을 해. 지각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재벌들 혼내주느라고 늦었다. 이따위 시덥지 않은 소리, 아니 이따위 역겨운 소리를 짓거리던 게 누구냐? 바로 김상조야. 당시에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어. 그런데 김상조는 이 공정이라는 것이 대기업을 때리면, 대기업을 털면, 대기업을 괴롭히면, 대기업을 혼내주면 그게 공정이라고 착각했어.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착각했었어. 문세력, 이 한국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 또 역사적으로 좌파 인형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집단적인 망상장애에 빠져있는 이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 정상적인 사람의 욕구, 정상적인 사람의 본성을 죄악시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강력히 규제하면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봐.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어. 왜? 자기네 잘못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강한 규제를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더 강한 규제를 해. 근데 또 망했어. 그럼 어떻게? 특단의 대책, 더 강한 규제를 해서 이걸 바로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그러나 이 집단이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들은 그 본성에 매우 충실하다는 거야. 극단적으로 충실하다는 거야. 국민들 보고는 집을 사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들은 집을 사. 국민들 보고는 집을 팔라 그래놓고 자기들은 안 팔아. 남들은 방역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해외에 나가. 엘리트 교육에 반대한다면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자사고 외고를 나왔고 반미를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에서 교육받은 미국인이야. 재벌 해체를 이야기하고 기업에 반대하면서 투자는 전부 삼성전자에 해. 반일을 하면서 자식은 일본인으로 키우고 일본에 아파트를 사. 김상조 사태도 마찬가지야. 이게 놀라운 일인가? 김상조가 이랬다는 게 놀라운가? 아니. 하나도 놀랍지 않아. 넌 놀랐니? 아니야. 놀랍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김상조가 작년 7월 29일에 자기 청담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거야. 그런데 7월 29일이 어떤 날이냐? 다음날, 바로 다음날 7월 30일이 안 그래도 박살나 있던 부동산 시장에 사형선고를 한 날이야. 임대차 3법이 통과됐어. 계약갱신 청구권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5%라는 전월세 인상률 제한이 생긴 바로 그 법이 제정된 날이야. 그리고 그 법은 유예기간을 두면 이런 법은 유예기간을 두면 시장이 개박살이 날 거라서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7월 30일날 통과가 되고 7월 31일에 발효가 됐어. 물론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박살, 개박살이 났지. 그러나 김상조는 이날 전세보증금을 14.1%나 올렸어. 5%로 제한하는 법이 생기기 단 하루 전에, 그리고 5%로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기 단 이틀 전에 14.1%를 올리는 계약을 갱신한 거야. 양아치가 따로 없네, 진짜. 이틀만 늦었어도, 이 계약 갱신이 이틀만 늦었어도 김상조가 올릴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4,250만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틀을 먼저 올리면서, 법이 발효되기 직전에 올리면서 얼마를 올릴 수 있었느냐? 1억 2천만원을 올릴 수 있었던 거야. 미리 알고 올렸네. 그래, 누가 봐도 미리 알고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야. LH랑 똑같아. LH는 어땠어? 개발될 걸 알고 미리 땅을 샀지. 미리 투자했지. 김상조는 법이 바뀔 걸 알고 제한될 걸 알고 미리 갱신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합법이네.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문제인 거 아니야? 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논란이 막 커지니까 김상조가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사는 집도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고 이야기를 해. 이 변명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가스통을 던진 꼴이 됐어. 김상조가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목돈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임차를 하고 있는 집의 재계약은 언제였느냐? 8월 29일이었어.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전세를 주는, 자기가 임대를 하는 집의 재계약은 임대차 3법이 발효되기 전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재계약은 임대차 3법이 발효된 후야. 더 웃긴 건 뭐냐? 이건 매경에서 확인을 한 건데 팩트체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아직. 그런데 두 집 다 원래 계약 갱신은 8월 말이었다는 거야. 두 집 다. 매경 보도로는 이게 사실이라면 법이 바뀔 걸 알고 계약 갱신을 서둘렀다는 추정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때 전세보증금, 김상조가 내는 전세보증금이 얼마가 올랐느냐? 5천만 원이 올랐어. 그러니까 김상조 말대로라면 5천만 원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해서 자기 세입자한테는 한 달 먼저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봐야 되는 거야. 김상조 손에 7천만 원이 남은 거야. 이틀 먼저 한 덕분에 이틀만 늦었어도 4,250만 원만 올리고 그게 적어도 2년, 길게는 4년이 묶여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틀 먼저 하면서 차익을 7천만 원 만든 거지. 지금 김상조가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던데 이거 1억 7천만 원은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이때는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오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목돈이 필요했다. 이번에 자기 인상분을 대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했다. 1억 2천만 원이 필요했다라는 변명은 궁색한 거지. 그리고 지난 재산 공개 때,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보면 김상조는 부부 합산 현금성 자산만 13억 9천만 원을 신고했어. 그러니까 거의 현금만 14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히 이 목돈이 필요해서 급히 올릴 수밖에 없었다. 는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저쪽에서는 이번 건 가지고 아니 시세보다 싼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러면서 실드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거는 전형적인 개소리야. 전형적인 개소리라고. 제들식 개소리라고. 왜냐 안 그래도 올라가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돈 복사 수준으로 뻥튀기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임대차 3법 이후야. 임대차 3법 이후에 신규 계약 물량, 전월세 기준으로 신규 계약 물량이 그렇게 뻥튀기가 되던 거라고. 이거는 신규 계약이 아니었어. 기존 계약의 갱신이었어. 그러니까 김상조가 7월 29일에 하지 않았으면 이틀만 늦게 했다면 인상분은 4,250만 원으로 법으로 제한됐을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포인트인 거야. 임대차 3법 조항에 시세가 있니? 없지. 단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 시세에 맞춰서 받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니? 없지. 없어. 그냥 기존 계약의 얼마란 말이야. 기존 계약의 몇 퍼센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게 뭐가 문제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상조가 이 집에 대해서 청문회 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특혜 분양 시비가 있었어. 의혹이 있었어. 그러니까 김상조가 뭐라 그랬냐면 뭐 더 가난해 보이려 그랬는지 뭔지 청담동에 있기는 하지만 1층이고 그늘이라서 싸다, 미분양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이 집은 시세보다 싼 게 당연한 거야. 당연히 시세만큼 못 받는 거야. 지금 시세라고 나오는 거 보면 얘들이 비교하는 시세가 뭐냐? 다 7층 뭐 이런 데야. 로얄층이라고 보이는. 그럼 1층 응달보다, 자기 말대로라면 1층 그늘보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집은 시세보다 싸고 로얄층은 시세보다 비싸고 나머지 층들은 시세의 평균이고 이런 식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무슨 시세보다 싸다고 실드를 치고 있냐. 시세보다 싸다는 건 실드가 아니야. 그냥 헛소리인 거야. 근데 이번 건이 보도되고 나자마자 굉장히 급하게 경질을 했잖아. 그래서 다들 아니 문재인은 문책성 경질을 잘 안 한다. 그냥 끝까지 끌어안고 간다. 뭐 그치. 이랬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사실은 너무 지나쳐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끌어안고 갔었지.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빠르게 경질을 했지? 이게 뭐 언론사별로 얘기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려하고 나서 경질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 이 이슈가 터져나온 당일에 그날 저녁에 뭐가 예정되어 있었냐면 문재인이 주재하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는 게 예정되어 있었어. 무슨 부패하지 말자 뭐 이런 뭐를 하는 거였나 봐. 지금 청와대는 그리고 저쪽 애들은 어떻게든 LH와 자기네를 분리시키고 선긋기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이판국에 무슨 반부패 정책을 협의하겠다 뭐 이딴 타령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진짜 반부패를 하려면 지들이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뭐 먹혔을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쇼를 준비하고 있었어. 뭐 우리 반부패 하자고 다들 뭐 으쌰으쌰 반부패 반부패 이러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날 쇼를 하는 그날 멍석을 깔아놓은 그날 김상조가 와서 소금을 뿌린 거지. 어? 화재 현장에 유조차를 끌고 나타난 거야 김상조가. 청와대로서는 1초라도 빨리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선긋기를 위해서 굳이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려를 했는지 아니면 지들끼리 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이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거야. 선긋기를 하고 싶어서 김상조와 선긋기를 어떻게든 선긋기를 해보려고. 아니 그렇게 선긋기 하다가 주변에 사람 나면 안 깼나? 이제는 선긋기가 아니라 칠하기야. 하도 선을 그어서 쭉쭉쭉쭉쭉 그었더니 시커매진 거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랍지 않아. 그냥 나올 얘기, 언젠가 나올 얘기가 나온 거야. 세상 정의로운 척을 다 하면서 살던 인간이야.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죄악시하던 인간이야. 평생을 그래왔다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인간일수록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악착 같아. 법이 제정되기 단 하루 전에 계약을 갱신할 만큼 악착 같고 독하고 치졸한 거야. 일반인들이 이랬다고 생각해봐. 일반인들이 소문을 들었어. 아니면 아무래도 법이 제정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약 갱신을 서둘렀다. 이러면 이게 욕할 일인가? 전혀. 아니야. 욕할 일 아니야.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니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니놈들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 부동산으로 온 국민을 죄인 만들던 놈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이고 집을 사도 죄인이고 집을 안 팔아도 죄인이고 전세를 올려도 죄인이고 월세를 올려도 죄인이라던 놈들이 니놈들이 국민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당신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김상조를 지지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무쪼록 바람이 있다면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가시는 길 편안하고 영원하게 김보람 상조.